안녕하세요. 제재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 이 안 좋은 시국에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계속 베이직 워킹 튜토리얼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열심히 다시 꾸준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루틴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이직 루틴을 그동안 했던 것들을 조금 많이 섞어서 조금 어려운 베이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 동작. 팔이 X로 후려 칠 거예요. 냅다 빵! 칠 건데, X로 갈 거예요. 발은 왼발이 촥! 나올 거예요. 손은 오른손, 발은 왼발로 원, 투. 왔어요. 그 다음에 발은 오른발로 끝났죠. 다시 왼발로 짱 가운데 오른발 가운데 이렇게 갈 거예요. 손은 X N 탄 탄 탄 N 2번 트월 하하 다시 4번 트월 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위로 쫙 올릴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원 투 N, 3, 4, N, 5, N, 6, N, 7, 8입니다. 손은 지금 N박이 같이 섞였었죠. 발은 N박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정박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6, 7, 8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손이랑 이번에는 같이 해볼게요. X 차 N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처음에만 발이 이제 손이랑 같이 움직이고 이 다음부터는 손은 N박 그리고 발은 정박. 그래서 손이 두 번 할 때 발은 한 번. 이제 우리 어려운 것도 좀 해야죠. 그 다음에 진행할게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A 카운트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아이솔레이션으로 샥 돌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이솔레이션이 안 된다.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실 때는 목을 앞으로 빼셔서 옆으로 돌리세요. 근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쫙 그냥 돌려주세요. 그래서 에잇으로 끝났고 원이에요. 그 다음에 발만 모든 것이 멈춰있고 발만 왼발이 투. 그 다음에 다시 고개가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같이 다 모아줄 거예요. 다시 에잇으로 끝났고 원, 투, 쓰리, 포.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른발이 다시 나갈 거예요. 왼발이 나갔다가 들어왔죠. 그 다음에는 오른발이 나갈 건데 그냥 익스텐션을 하면서 익스텐션을 하면서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떨어질 거고 왼손은 안쪽으로 말아줄 거예요. 근데 역시 이때도 왼발이 들어갑니다. 쿵, 차 이렇게요. 다시 에잇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원, 투, 쓰리, 포, 파이, 식, 세븐, 에잇. 다시 여기까지 맨 처음부터 해볼게요. 시작 X N 하하하하하하하후후후 위로 고개 발 고개 같이 익스텐션 말아줍니다. 이해 갔어요? 오늘은 좀 짧고 굵게 나갈 거라서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자, 이 다음 거 넘어갈게요. 이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얘는 내리고 왼손은 다시 차렷으로 가고 오른손만 쫙 열어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빰빰 열어주는 게 아니라 쫙 가줄 거예요. 여기 골반이 쫙 나갈 수 있게 골반이 쫙 늘어질 수 있게 촥 가줄 거예요. 가고 팔은 일자 그 다음에 다시 차렷 그 다음에
제가 어디선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을 텐데 쉐이킹을 타다닥 넣어줄 거예요. 팔은 그냥 이렇게 될 뿐인데 쉐이킹이 두두둑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발이 같이 나갑니다. 다시 정리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팔이 쫙 원, 투 다시 촬영 만들고 그 다음에 쓰리, 포로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팔이 궁, 궁, 위로 그 다음에 오, 왼, 촬영 오른발이 나갔죠? 다시 오른발이 들어옵니다. 원, 내 자리도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원, 투, 오른발 나가면서 shaking, 포, 그다음에 접어 일자로 내려 여기 팔뚝만 내리시면 돼요. 그다음에 올려 그대로 그 상태에서 오른손, 왼손 만들어 크로스, 그다음에 차려 발은 별게 없는데 손이 조금 헷갈리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앤 식, 세븐 에. 아롱아. 자, 이제 여기에서 오, 왼, 차렷으로 오른발이 끝났죠. 그리고 오른발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갈 거예요. 오른, 발, 왼, 발, 오른발, 왼발. 그리고 손은 왼쪽으로 갈 거예요. 우리 왜 4번 투월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의 응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뒤에 오른쪽으로 터치가 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잡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요거 할 때 주의할 점이 너무 붙으면 안 되고요. 주먹이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그래서 요게 자석이라고 생각하고 일정 간격을 조금 유지해 주시고 요 상태로 이렇게 왼쪽이 내려가고 오른쪽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머리 뒤로 넘겨줍니다. 하필이면 똥머리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빨리 되면 차차차차차 얘를 있는 것과 다 넘겨주셔야 돼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은 안 돼. 이거랑 이거랑은 확실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러려면 투월 돌릴 때처럼 팔이 완전히 완벽하게 넘어가 있어야 돼. 두두두두두로 와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그 다음에 손이 위로 뻗칩니다.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내려갈 거예요. 빰빰빰. 그 다음에 쫙 하면은 끝입니다. 오늘 루틴 좀 짧고 굵어요. 다시 하면은 여기에서 오, 왼, 차렷으로 끝난다고 했고 오른발이 다시 앞으로 나가면서 발은 궁, 착, 착. 그 다음에 아까 자석 뚠, 뚠, 뚠. 그 다음에 팔이 X로 간다고 했죠. 이때 그냥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 한 번 해줬으니까 여기에서 쭌, 쭌, 쭌 이렇게 할 거야. 쭌, 오른발 뒤꿈치 들려서 잡아주시고 다 놓고 잡아주시고 놓고 해줄 거예요. 그래서 쿵, 착, 착. 이때는 앞이에요. 그냥 앞뒤. 그 다음에 발이 크로스. 크로스로 끝나서 여기에서 뒤로 훙 뻗어줄 거예요. 그러면 끝입니다. 카운트대로 하면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이 앤 식, 세븐 에잇. 아주 깔끔하게 끝나죠? 여기부터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원, 투, 쓰리, 포, 파이 앤 식, 세븐 에잇. 원 앤 투, 쓰리 앤 포, 파 앤 식, 세븐 에잇.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오늘 배운 데까지 진행을 해볼게요. 시작. 원, 투, 쓰리 앤 포, 파 앤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식, 세븐 에잇. 원, 투, 쓰리, 포, 파, 앤, 식, 세븐, 에잇. 원, 앤, 투,
three and four, five and six, seven, eight. 조금 헷갈리죠? 오늘 거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많이 많이 해보시고 연결 동작을 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꼭 제가 트는 노래만 안 해도 돼요. 뭐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K-POP, 방탄소년단의 버터. 딴딴딴딴딴딴딴 아 하하하 Highlight the moonlight at me baby 뭐 이런 식으로 덤덤 뭐 이렇게 딴딴딴 쳐요 덤덤 하고 딴따딴딴 딴따딴딴 딴따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돼요. 본인이 좋아하는 춤에다가 접목시켜도 가능하다는 거. 대신에 그래서 제가 박자로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박자를 알아야지 다른 데서도 비트가 빠르든 느리든 박자를 알고 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박자로 계속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조금만 더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and 4 5, 6, 7, 8 1, and 2, 3, and 4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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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성공한 사람! 그렇다면 우리 노래를 한번 요. 오늘 이렇게 왁킹 튜토리얼 오랜만에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좀 괜찮았다고요? 이게 제가 맨날 다른 약간 다른 느낌으로 루틴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조금 더 어렵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차근차근 다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를 뭐 비트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다 해보시고 본인 거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